일본 최초의 연쇄살인범 후키아게 사타로, 1889년 교토에서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난잡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. 9살 때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에서 일하며 지냈는데 절도로 해고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두 하녀에게 성적으로 희롱당하다 해고되기도 했다. 절도 사건 등으로 자주 감옥에 다니던 그는 17세 때 54세 여성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당하다 여성의 11살 딸에게 손을 댄 뒤 본격적으로 강간살인범의 길을 걷게 된다. 이후 인근 동네 소녀들을 강간하였고 11살 소녀를 강간한 뒤 살해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간의 수감생활 후 1922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.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데 1923년 6월부터 1924년 4월까지 11살부터 16 사이의 소녀들을 강간하고 그중 일부를 살해했다. 1924년 도쿄에서 체포되는데 피해자는 27명이고 그중 6명을 살해했다. 1926년 사형되었다.